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GDP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소국 가이아나인데요. 인구 77만에 변변한 산업시설도 없어서 농업에만 의존했던 이 나라가 폭풍 성장했던 배경에는 2015년에 발견된 검은 보물,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영일만 일대가 가이아나 유전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이아나와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석유가 발견된 이후 가이아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캐나다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각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한국 유학생들을 노린 피해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하마스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생존 인질 교환, 가자지구 재건 등의 휴전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하마스는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는 내용을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G7과 유럽연합에 동결된 러시아의 국유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G7 차원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압승을 한 뒤에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 선거 결과 발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조기 총선에서 국민연합 후보를 찍겠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34%에 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공화당 대표가 국민연합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1월 예상치인 2.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1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는 4%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11일 지붕을 공사하던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측은 왕실 건물 대리석 안뜰 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부상자나 소장품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궁전 측은 화재 진압 후 약 1시간 만에 다시 관람객들을 입장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선 2019년 4월에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보수 공사 중이던 첨탑 주변에서 화재가 나면서 첨탑과 주변의 지붕이 붕괴됐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응답하라 하마스라고 네. 하셨어요. 이렇게 미국이 11일 전에 3단계 휴전안을 던졌는데요. 네. 하마스가 드디어 응답을 했습니다. 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정파가 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가 11일에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3단계 휴전안이 1단계로는 6주간에 완전히 정전을 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군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철수 그리고 일부 인질 교환 이게 1단계입니다. 네. 2단계에서는 생존해 있는 인질을 다 교환을 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를 하고 마지막 3단계에 가면 가자지구 주요 재건 계획을 실시하고 사망한 인질을 이제 유가족에게 이제 송환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일단 백악관 도 중재국들로부터 하마스의 답변을 받았고 현재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 휴전안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을 중단하거나 철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휴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동을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휴전안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답이 어떨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그간 몇 달 동안 지금 뒤집어진 네. 휴전 협상인데 모처럼 좀 한 발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러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반응이 네.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좀 지켜보죠. 두 번째 키워드 주거니 바꿔. 네. 사법 리스크를 주거니 박거니 한 네,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총기를 갖고 있다고 이제 혐의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다 인정된다고 배심원달이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네. 2018년에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쓰지 않고 총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11일 동안 불법 소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 달러, 한 10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폭력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기 때문에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관련 재판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요. 네. 일단 이번 판결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먼저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걸 시도해 보려던 그렇죠. 네. 예, 바이든 캠프의 전략에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아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리할 건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면서 사법부를 아주 거세게 공격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차남도 받았으니까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인 건데요. 그렇죠.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공격한 게 좀 무색해졌죠. 그래서 네. NBC 방송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유죄 판결이 법치를 존중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부각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 지지를 계속 밝히면서도 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고 사면권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받아들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다
가짜 재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다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처음부터 정치적 공작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조작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헌터 바이드를 비난하는 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 재판은 중국,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모아온 바이든 범죄 일가의 진짜 범죄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는 데 불과하다라면서 지금 유죄 판결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양쪽 다 사법 네,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까지 없던 일이다. 라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본에서 지금 30%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오. 이걸 STSS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6월 2일까지 환자 발생 보고 건수가 977명이었어요.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2.8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역대 최다였던 작년 연간 941명을 이미 6월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TSS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네,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서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같은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되면서 좀 치명률을 높게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만 보인 뒤에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STSS로 A군 연쇄상구균이 발전을 하면 고령자의 경우 심하면 48시간 안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쿠치 겐 도쿄 여자의대 교수가 이런 증가세는 이제까지 없던 일이어서 위기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건데요. 일단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STSS 증가 경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감염 방지 대책을 좀 취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이게 주로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고 네, 비말로 또 확산이 됩니다. 근데 백신이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네,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소홀해졌잖아요. 그렇죠. 손 씻기도 덜하고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폭증한 거 아니냐. 다시 그때의 위생 습관으로 돌아가자. 기본 위생 수칙 좀 준수해달라. 이런 걸 지금 후생노동성이 권고를 하고 있고 네,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말과 손을 통해 전파되니까 기저질환자시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네. 여행을 다닐 때 좀 편한 신발을 신어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그렇죠. 네, 손도 예,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혹시 그래서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달라. 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바로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반드시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연쇄상 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네, STSS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네. 좀 무시무시한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까지 발표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각종 연구 결과를 한번 종합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진단하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이미 노출이 돼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일단 2019년에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우리가 연간 평균 7만 4천 개에서 12만 1천 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 와, 입자를 먹고 들이마시고 마시고 뭐 이렇게 호흡해서 또 그래요?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마시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탄산음료, 수돗물, 야채, 과일 거의 모든 곳에서 나오고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게 되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고 사실 포장 용기에 플라스틱 많다는 건 이미 알고들 그래,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그냥 예, 이미 주변에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정확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최근에 발표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네,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몸의 여러 기관으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 특히 큰 입자는 기도에 걸려서 재채기 등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초미세 입자 2.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이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네,
산소랑 동일한 통로로 혈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작으니까. 네, 몸을 막 돌아다니는. 네, 그래서 뭐 다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태반, 간, 모유 등에서도 이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방어 세포가 있어요. 대식 세포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식 세포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대식 세포가 결국 점점 사라지게 되면 면역 체계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이면 뇌졸중, 심장병,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고 또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화학물질이 생식계통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 그럼 노출되는 걸 좀 일부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폐기물을 줄여보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국제 협약이 아직 마련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1950년대부터 생산된 80억 톤가량의 플라스틱 중에서요. 지금까지 10%도 안 되는 분량만 재활용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매립지, 바다, 해변에 축적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네. 우리 몸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세 플라스틱 경고는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눈을 감고 있는 경향이 그렇죠. 없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예전 좀 불편했지만 그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겁이 많이 나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렇죠. 아,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요. 예. 요즘 이 음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그래요? 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보려고 왜냐하면 의식을 좀 깨워야 되니까요. 네, 카페인이 많이든 이게 커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에너지 음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내수시장이 많이 붕괴됐어요. 당연하죠. 전쟁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에너지 음료 매출만은 50%가량 급증을 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참호에 파묻혀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군인들이 전장에서 이동할 때마다 필요한 그 에너지를 마련하려고 지금 커피, 뭐 콜라 이거는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다량 마시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에너지 드링크를 나는 마시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한 에너지 음료 공장에서 매시간 16,000캔에 달하는 에너지 음료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건강에 당연히 문제가 오는데요. 미국 심장부정맥학회가 유전성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에 12시간 내에 급성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한 육군 하사가요.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좀 나이 많은 병사 중에 한 명이 지난 겨울에 사망을 했는데 하루에 에너지 음료를 10캔씩 드셨대요. 그분이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이 결국 에너지 음료를 손에 든 채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 때문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이 이 사망한 분만 계신 게 아니 라는 그렇죠. 점이죠. 네. 하루에 10캔씩 지나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다 보니까 피곤하고 올해 지금 전쟁이 끝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게 빨리 종전이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덤보의 엄마는 점보랍니다. 아기 코끼리 덤보 엄마 이름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점보 부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덤보만 겨우 기억하고 있었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처럼 코끼리들도 서로 이름을 붙여준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코끼리 아니면 어린 코끼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서 지금 오라고 한대요. 연구 결과가 국제연구팀의 결과 나왔는데 돌고래랑 앵무새도 그 같은 종의 다른 개체의 소리를 모방해서 서로에게 말하는 게 관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다라고 연구 팀이 얘기를 한 건데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케냐의 삼부루 국립보호구역 암보셀리 국립공원에서 기록이 된 코끼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서로 다른 게 460여 개가 식별이 됐는데 코끼리 101마리가 발신을 했고 다른 117마리가 이 소리를 수신을 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나팔 소리부터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낮은 소리까지 다양하게 내고 있었는데 네. 다만 코끼리가 코끼리를 부를 때 항상 이름을 사용해서 부르는 건 아니고 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네. 어른들이 어린 코끼리에게 말을 걸 때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누구야 이렇게 네. 부르는 거죠. 빨리 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덤보야 밥 먹어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엄마들 항상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큰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보다 이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연구진은 이 점을 살펴봤을 때 네. 코끼리가 이름 부르기라는 특별한 재능을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다. 어른이 돼야 네. 이제 부를 그렇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 녹음을 들려주니까 굉장히 신나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네. 다른 코끼리들 이름을 들려줬더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에 반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코끼리가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사람과 코끼리가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바탕으로 풍부한 사회적 삶을 누리는 대가족을 이루는 뭐 이런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머리 좋은 코끼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보니. 네. 자, 다음 키워드 블록버스터급 절도가 명품 있었어요. 명품 보석 브랜드 이탈리아 불가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이 본점에서 영화 같은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스페인 계단 근처에 있는 로마의 네. 명품 매장 거리에 있었던 본점이었는데요. 네. 8일 심야에 절도범 3명이 이 본점에 침입해서 우리 돈으로 최소 7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석과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네. 언론들이 영화 오션스 11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맨홀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하수구 터널을 통해서 침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 매장 바로 아래 지점까지 수백 미터를 이동한 뒤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비 분수 아래를 지나는 하수구 터널을 통해서 네. 그 아래까지 이동을 하고 며칠 동안이나 구멍을 팠대요. 그런데 어찌나 조심스럽게 팠는지 건물에 있던 그 누구도 소리나 진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들어서니까 당연히 경보망이 작동을 했습니다. 네, 네. 7분 뒤에 경찰이 빨리 왔어요. 근데 절도범 일당이 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느라 4분이 걸렸는데 21분 사이에 귀중품을 챙겨서 하수도 터널을 통해 달아나버렸어요. 와. 그래서 지금 쇠 지렛대가 남겨져 있긴 했지만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단 네. 절도범인 3명이 CCTV에 찍혔는데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하수구를 파는데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CCTV 영상도 다 돌려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2년 8월에도 로마 중심부에 있는 은행에 땅굴을 파고 도둑들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옆에 상점을 임대해서 땅굴을 팠대요.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왔대요. 네. 그래서 땅굴 위에 도로가 내려앉아서 아이고. 한 명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네. 이후에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은 나머지 잡혔겠네요. 일당 3명도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흐르고 있는 노래 The Foundations의 Build Me Up Buttercup 들려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로는 8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 226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규모 2.0 이하의 여진은 오늘 오전 9시 40분까지 모두 12건 발생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2-3일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의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림청은 전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학교가 휴교와 단축 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학생과 교원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 태풍 가능성이 크다며 온열질환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증가폭입니다. 특히 도소미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반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방북 계획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캘거리 이정호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네. 캘거리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주로 어떤 수법인가요? 네, 캐나다 전역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챈 대규모 전화 사기가 있습니다. 네. 일명 CRA 사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CRA는 캐나다 국세청을 의미하는데요. 네. 최근 중국에서 돌아온 용의자가 체포되고 또 다른 용의자가 인도로 추방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옥자비아라는 코드명으로 진행된 수사는 사기범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는지 보여주는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거의 모든 캐나다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네. 또 수많은 주민들이 사기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심지어 수사 중인 경찰관들까지도 사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기범들이 또 갈취한 금액은 평균 8천 달러에서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였고, 일부 피해자는 1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보고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4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34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네.
콜센터는 마치 이게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네. 사기범들은 시간표와 급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전달하라고 했고 네. 또 비트코인 ATM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금을 우편으로 송금하라고 협박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자들은 돈을 봉투에 넣어서 운송업체를 통해 사기범들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머니뮬이라고 불렸고 네. 소량의 돈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조직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기 조직의 정점에는 인도에 있는 주모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기를 실행했는데 경찰은 인도에 위치한 콜센터를 급습해서 수백 명을 체포했고 또 캐나다와 인도 당국이 협력해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한국인 유학생이 부모님들 상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유학 중인 자녀가 납치됐다면서 아이고.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 사기범들이 유학생 자녀의 SNS 메신저나 전화번호로 위장을 해서 연락을 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자녀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변조해 통화를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캐나다의 자녀를 유학 보낸 분들이 있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를 네. 좀 막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할까요? 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심야 시간대에 주로 연락을 해서 네. 유학생과 가족이 직접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노린다고 합니다. 만약 유학생 자녀 연락처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이 온다면 네. 직접 자녀에게 연락을 취해서 실제 상황이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영사 콜센터나 현지 공관 대표번호로 연락하고 또 현지 일과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공관의 비상연락처로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자녀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연락처 등 현지에서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네. 미리 알아두고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네.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캐나다가 G7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금리를 인하했었잖아요. 이 관련된 네.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5%로 인상한 이후에 6차례의 동결을 거듭하다가 지난 5일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작은 변화에 그쳐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중앙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어온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2.9%에서 2.7%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오는 7월 중 금리를 0.25%포인트 더 인하하고 또 그 후 연말까지 두 차례 더 인하해서 3.7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번 결정을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와 생산 약화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는 G7 국가들의 금리 인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캐나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좋지 않다면서요? 네, 금리 인하라는 반가운 뉴스에 반해서 캐나다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처럼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자리 수는 지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실업률 또한 또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만 해도 5.3%였던 실업률이 1년 사이에 약 1%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한편 소폭 상승한 일자리 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트타임, 다시 말해 이제 주당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네. 풀타임 일자리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 청년층 고용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취업률은 전년보다 2.9%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전 세계적인 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과연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산유국에 대한 꿈을 드디어 달성할 것이냐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파보면 이제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확인될 때까지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항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 나라가 한 곳도 있어서 네. 그 나라와 관련된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이아나입니다. 가나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가나는 네. 아프리카에 있는 네. 나라고요. 가이아나는 가이아나. 이제 남미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읽다 보면 동해 유전의 최대 매장량이 140배럴에 이른다라는 네. 내용이 있고 이는 21세기 최대 유전 발견 지역인 가이아나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어? 어떤 맞아요. 나라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남미 대륙 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미 대륙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네네. 네. 베네수엘라 동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 가이아나 동쪽에는 다시 네. 그 OTT 드라마로 유명해진 수리남. 수리남. 예. 아, 예, 예. 그래서 수리남과 그 베네수엘라 사이에 있는 나라가 가이아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적은 21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이 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77만 명. 오. 서울의 뭐 구 한 두 개 정도 예. 예, 사이즈다 보니까 인구 밀도로 따지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러네요. 나라 중에 또 한 곳입니다. 네. 21세기 최대 유전 발견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언제 발견이 된 건가요? 이 나라가 이제 산유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2015년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해상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한 150km 좀 네. 많이 나가죠. 떨어진 이제 스타브록이라는 이름의 이제 광구에서 네. 대규모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한 80억 배럴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이제 한번 발견되면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 쉽습니다. 옆에 이제 확신을 갖고 네. 여기저기 더 찾아보니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는데 네. 이거를 다 석유로 이제 환산해 봤을 때 보면 한 110억 배럴 정도로 추정이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110억 배럴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세계에서 랭킹이 네, 어떻게 돼 네, 네. 궁금하실 텐데 이 정도 규모면 한 20위권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인구가 77만 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인구 대비하면은 뭐 그렇죠. 그러면 1인당 얼마만큼의 원유를 가지고 있느냐? 네. 14,285배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 USGS라고 뭐 오늘도 지진이 났습니다만 USGS가 이제 땅속 소식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기관인데 네. 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많다. 약 146억 배럴의 원유가 있고 그 다음에 32조 입방피트 뭐 추정이 잘 안 되실 텐데 정말 엄청 많은 양의 네. 천연가스가 또 따로 있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토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네. 이 원유를 어떻게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한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를 찾아보자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네. 본격화됐는데 가이아나는 100년 넘게 찾았어요. 옆 나라가 베네수엘라 좀 있었네요. 그렇죠. 옆 나라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옛날서부터 석유가 났었거든요. 있기죠. 그러니까 옆 나라니까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1916년부터 공식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땅 위에서 육상에서 찾던데 결과가 이제 신통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독립을 한 다음에 네. 1990년대부터 이제 해상에서 바다에서 석유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옆 나라 동쪽에 있는 수리남하고 네. 이 해상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쪽의 해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바다에서 석유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지도 위에다가 금을 긋습니다. 금을 그어놓고 원하는 기업한테 너희들 여기서 찾아봐 요 면적에서 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그렇죠 탐사권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내고 너희들이 찾아보다가 네. 원유가 나면 미리 정해진 비율로
나누자. 라는 쪽으로 이제 보통 탐사를 하게 되는데 네. 미국의 엑손모빌, 뭐 세계 최대의 이제 원유 기업이죠. 예. 이 엑손모빌이 참여한 지역에서 대규모 원유가 터져 나온 겁니다. 네. 참고로 이제 이걸 이제 엑손모빌 혼자서 다 한 건 아니고요. 네. 엑손모빌도 이 투자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중국 석유공사, 그다음에 헬스라는 이제 미국의 독립 석유 업체 이런 곳이랑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예, 이제 대규모로 발견이 됐어요. 예. 어떤 비율로 그렇죠. 예, 이 한국분들은 계약이 됐었을지.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일단 이제 배분 조건이 이제 또 벌써 네. 궁금해하신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생산량의 이제 25%를 네. 떼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12.5%죠. 그렇죠. 예, 네. 12.5%를 이제 가이아나가 가져가지고 왔고 아. 그다음에 엑손모빌 쪽이 이제 12.5%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25%를 가져가죠. 전체. 예. 그럼 나머지 75%가 남는데 예. 이 나머지 75%는 이 엑손모빌이 투자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회수하는데 우선 사용됩니다. 아. 예, 찾아내는데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죠. 이제 수조 원의 비용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 일단 이거부터 회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이아나 몫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 일단은 가이아나에 대해서는 그럼 그동안에는 난 12.5%만 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2%에 네. 대해서 로열티를 우리가 환산해서 줄게. 그 나라 땅에서 이제 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가이아나 몫은 처음에는 14.5%가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생산 비용 회수가 몇 년에 걸쳐서 다 끝났겠죠. 네. 끝나게 되면 양쪽이 이제 5:5 조건입니다. 아, 그때 이제 반반. 네. 네. 유전이 이제 가이아나 쪽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정부가 처음부터. 근데 사실 그렇게는 못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가이아나가 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처음에 우리 땅에서 발견됐는데 14.5%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건 돈이 없는 나라에 네. 어쨌건 엑손모빌이 아니었으면 발견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계약은 분명히 엑손모빌한테 유리한 계약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 이 계약 이제 이후에 네. 나머지 계약들에 대해서는 가이아나 몫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뭐 25%를 뭐 네. 우선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만약 가이아나가 내 돈 내고 내가 그냥 엑손모빌이나 누구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했으면 비율이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리스크를 짊어진 쪽이 당연히 많은 그렇죠. 몫을 가져가는 게 맞고 네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이아나가 손해 본 거 아닌가? 네. 발견이 됐으니까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엑손모빌은 뭐 예 수조원 날리고 그냥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가이아나 현재 원유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 네. 2024년 올해 초에 64만 5천 배럴 정도로 생산을 했고요. 하루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예. 그다음에 2025년 내년에는 75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100만 배럴 좀 안쪽으로 이제 생산을 그러네요. 하게 되는데 네. 이 정도면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한 27위, 8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에는 이제 하루 120만 배럴로 늘리는 게 지금 현재 목표예요. 네.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 20위 정도가 됩니다. 네. 예, 20위 정도 그러면 120만 배럴 뭐 별거 아니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루에 전 세계가 뭐 사용하는 이제 엄청난 양인데요.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네, 네. 뭐 100만 배럴 그러면 1%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테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이아나가 네. 이제 앞으로 생산량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 석유 생산국 기구 예, 네. OPE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이아나가 지금 눈에 가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는 사실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하고 국제 유가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한 90달러, 100달러 가까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펙하고 러시아가 지금 합해서 하루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자라고 네. 그래가지고 석유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데 가이아나가 2027년에 120만 배럴을 생산하면 이게 꽤 양이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이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데 네. 가이아나가 들어와서 혼란 그 순식간에 절반을 챙겨가는 거죠. 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이런 나라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가 2025년 이후부터 이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오펙이랑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그렇죠. 감사를 통한 영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이아나가 이제 산유국이 됐으니까 오펙에 가입할 계획은 없나요? 일단 가이아나는 이제 엑소모빌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오펙 가입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당분간은 아마 가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인구 77만의 작은 나라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대규모 원유가 발견되니까 경제도 뭐 발전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GDP 성장 1위가 어디냐? 그럼 가이아나입니다. 몇 년째. IMF 통계를 보면 2022년에 몇 퍼센트가 성장했느냐? 네. 6.23%가 아니고 62.3%. 와. 예, 이게 명목도 아니고 실질입니다. 실제로 이만큼 성장을 했고요. 산유국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도 38%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국제기구들 대체적인 합의가 연평균 40% 정도로 성장을 당분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드디어 스타벅스 매장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항구, 병원, 발전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업들을 줄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전기요금도 절반으로 낮춰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육성하고자 하는 게 가이아나의 목표입니다. 성장세가 엄청난데 이게 또 천연자원에 이렇게 의존을 해서 급성장하다가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많죠. 이른바 자원의 저주라고. 맞습니다. 가이아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이아나도 이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판매 대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제 국부 펀드. 그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국부 펀드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이제 운영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좀 뜻밖이시겠지만 이 가이아나는 의외로 인종 갈등이 좀 심합니다. 그래요? 원주민들은 별로 없고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흑인 계통. 그다음에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왔던 인도 사람. 이 사람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40%는 인도계.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 근데 현재는 이제 인도계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를 둘러싼 이제 갈등이 좀 있고 가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익 배분을 이제 둘러싼 갈등이 이제 걱정이 되지만 사실 가이아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미래 일이고 그래요. 당장은 이제 이웃 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 더 걱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원래 산유국인데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200년 넘게 지금 국경 분쟁을 이제 빚어오고 있어요. 양쪽 접경 지역에 에스퀴바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있는데 면적이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이아나 전체 면적이 21만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네요. 에스퀴바라는 지역인데 베네수엘라가 작년 23년 이제 12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에스퀴바라는 지역을 베네수엘라의 24번째 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 가이아나 땅 자기 아니에요? 영토인데. 근데 국민투표로 막 남의 나라가 그래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황당하겠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 땅인데 이게 옛날에 강대국들이 이상하게 쪼개가지고 가이아나한테 몰아준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우리 땅이지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가이아나가 이제 엑소모빌 손을 잡고 해상 유전 탐사 활동을 할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해왔어요. 뭐 배를 납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2015년, 2021년에는 가이아나의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EEG를 모두 자기 영역으로 하는 해상 경계를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쌓인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9세기 후반에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이 국경선을 긋는 상황에서 미국한테 중재를 요청했는데 되게 편파적으로 거졌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는 사실 이제 요즘에 가이아나 이외에도 뭐 바베이도스, 수리남, 자메이카 등등의 이제 원유 생산하는 모든 나라하고 지금 분쟁을 빚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베네수엘라는 병력이 그래도 수십만 단인데 가이아나는 다 합해봐야 5천 명도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아나는 요즘에 이제 미국, 영국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들 이제 두 나라의 해군 공군이 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유 발견되면 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민이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100억 배럴 발견돼봐야 1,100조 원인데 우리나라 2년 예산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나누면 매년 한 35조 원 정도 들어오니까 국가 예산의 한 5%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제 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좋아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체감이 별로 안 된다. 네, 성실하게 그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시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단일국이 되더라도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자라는 네.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일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